나? 거품? 어머, 깜빡했다. 아니, 이 닦고 입 아는 것다. 아니, 어떻게 소세지에서 무슨 맛이 나더라. 아니. 아, 엄마는 맨날 깜빡해. 엄마, 엄마. 엄마는 깜빡깜빡하니까 깜빡엄마잖아. 그리고 아빠는 장난을 많이 치니까 장난아빠잖아. 그럼 나는 왜 푸름이야? 하늘처럼 푸르라고? 아니면 바다처럼 푸르라고? 아니, 내가 너 임신했을 때 배가 하도 나와가지고 단추를 맨날 푸르고 있어서 푸름이야. 응? 엄마, 그러면 내 이름은 왜 푸딩이야? 혹시 푸딩처럼 귀여워서 푸딩푸딩? 아니, 그냥 이름 지을 때 푸딩이 옆에 있었어. 뭐야? 왜? 니네들 이름 마음에 안 들어? 어! 아, 맞아. 사람 이름이 푸딩이 뭐야, 푸딩이. 다른 이름이면 좋겠어. 그래? 그럼 니네들 생일로 이름 지어볼래? 생일? 그러니까 이걸로 이름을 짓자는 거죠? 생일로 뭔가 껄쩍지근한 애칭 지어주기. 좋아, 좋아. 푸름이란 이름보다 낫겠지. 나도 푸딩보다 낫겠지. 그럼 생일로 이름 지어서 오늘 하루 종일 그 이름으로 사는 거다. 알았지? 나는 6월이니까 러블리. 사랑스러워. 역시 이름 바꾸자고 하길 잘했어. 아, 네가 무슨 러블리야. 하나도 안 어울리네. 잠깐만, 너 파리. 자, 나는 9월이니까 4일은 말고 찐따라고 불러봐. 뭐 찐따? 야, 어디 친구를 찐따로 불러? 아, 불러봐. 야, 찐따. 왜? 뭐야? 왜 찐따라고 하니까 대답하는 건데? 얘 오늘부터 찐따야. 나 그냥 찐따 아니거든. 러블리 찐따거든. 너는 오빠네. 야, 푸딩, 너도 이름 바꿨어? 똥 아니거든? 스위트 똥이거든? 다르다고 엄연히. 니들 이름이 왜 이래? 아, 아빠가 생일로 이름을 바꿔보자고 해서 이렇게 바꿨어. 너다름, 너도 한번 해볼래? 좋아 좋아. 난 3월 22일. 3월이니까 뿌띠. 뿌띠? 이쁘다는 거잖아. 좋아 좋아.
오, 여기까지는 좋은데 22일이라 그랬지? 22일이 어, 뭐야? 아, 나 대머리 아니야? 대머리! 대머리 짠! 여자는 이거 붙자! 아, 뽀띠 대머리가 뭐야? 아, 진짜 아, 오빠 나온다. 나오라고? 아, 비키라고? 아, 오빠 나온다. 아, 무슨 소리야? 아, 아, 똥 나온다고? 비키라고? 아, 아, 오빠 나온다. 아, 오빠 나온다. 아, 기분 나쁘네 진짜. 여보세요? 나 불렀어? 아니, 전화하는 거예요. 어, 어. 여보세요? 왜 불러? 아니, 전화하는 거라고요. 아, 미안. 아, 여보세요? 일진아. 그래, 깜빡아. 나 이제 깜빡이 아니야. 오늘 하루만 이름 바꾸기로 했어. 어? 뭘로? 잘 들어. 예쁜. 아, 너랑 안 어울리고 예쁜이 뭐야? 어? 아, 여기 쓰레기가 있네. 아유. 어머, 어떻게 알았니? 네가 버렸니? 나는 내가 쓰레기 이거. 뭐? 네가 쓰레기라고? 어, 나 예쁜 쓰레기야. 아무리 내가 너랑 라이벌이라고 해도 네 자신을 사랑해야지. 쓰레기가 뭐야, 쓰레기? 아니, 내가 쓰레기라고, 쓰레기. 예쁜 쓰레기. 아, 됐어, 끊어. 아, 이게 뭐야. 뭐야, 이 쓰레기는? 응? 저 부르셨어요? 누가 여기 쓰레기 버려놨어? 쓰레기 당장 치워! 아, 쓰레기 치우라고요? 엄마, 가자. 아니, 왜? 아, 쓰레기 치우라잖아. 아니, 쓰레기 치우라고! 네, 그래서 제가 쓰레기 치우고 있잖아요. 가자. 무슨 소리야? 아, 제가 오늘 쓰레기예요. 이쁜 쓰레기. 응? 생일로 지은 이름이에요. 삥 아줌마도 한번 해보실래요? 누가 그딴 걸 애쓰잘데기 없이. 3월. 3월이면 뿌띠. 오, 뿌띠. 오. 뿌띠. 1. 2월이면 우와, 완전 딱이었다. 그래? 뭔데? 뿌띠 범죄자. 뿌띠 범죄자? 뿌띠 범죄자 다 나가! 아유. 엄마, 엄마. 삥 아줌마는 왜 3월 2일에 태어나서 범죄자가 됐어? 그러게. 근데 잘 어울리긴 해. 잘 어울려. 진짜. 어, 여보세요? 왜 불러? 아이, 지금 전화하는 거라고요. 미안. 일진아, 말해. 나 쓰레기야. 아, 알겠어. 여보, 나 쓰레기 좀 버리고 올게. 날 왜 버려요? 이제 우리 헤어지는 거예요? 아니, 쓰레기 버린다고, 쓰레기. 아니, 그러니까 나를 왜 버려요? 아니, 당신은 예쁜 쓰레기고 내가 버리려고 그런 거는 음식물 쓰레기고. 깜빡했다. 아이, 나 예쁜 쓰레기였지. 아유, 깜빡. 그러니까 오늘 네 이름이 뿌띠 대머리라는 거지? 어, 맞아. 색다른 오빠는 1월 15일이니까 어, 예쁜 무정균. 어, 예쁜 무정균. 이거 붙여. 어, 예쁜 무정균. 나 아주 마음에 들어. 아, 아, 간지러 간지러. 아, 발바닥이 왜 이렇게 간지러워. 아, 목이 물려서 간지럽잖아. 아, 정말. 색다른, 너 뭐하니? 야, 동그라. 생일이 언제야? 생일? 뭐야, 나한테 관심 생긴 거야? 나는 5월. 5월이면 달콤이네. 뭐야, 나한테 지금 달콤하다고 한 거야? 5월 며칠? 15일, 5월 15일이야. 15일. 무정균이네. 어? 일단 보지 마.
맞아? 아니 이거 모기 물린 거야. 5월 15일 무정균 맞다고? 아니 무정균 아니라고. 야야야 야 나도 무정균이야. 예쁜 무정균. 뭐야 진짜 챙피해. 어 동구라 너 생일이 언제야? 생일? 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생일을 물어봐. 나 5월 15일. 5월 15일? 5월 15일? 어 무좀이네? 나 무좀 아니거든. 뭐야 색다름이 소문낸 거야? 색다름? 아 진짜 색다름! 찐따야 빨리 와. 엄마 왜? 나 쓰레기 버리러 가야 되는데. 엄마를 왜 버려? 어우 너 방귀 꼈니? 왜 똥 냄새가 나? 아이 똥 냄새라니 나 오늘 씻었어. 무정규는 밥 먹었니? 내 머리랑 같이 먹으려고요. 어? 지금 다들 뭐 하는 거야?